죄 지은 게 있으면 또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법이니까. 그럼 서윤이는? 그 양육권은 내가 갖는 걸로 당신이 동의해 놨던데.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자,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 잘 듣고 생각해 봐봐. 자, 우리 집 평생 과업이 뭐야? 응? 로스쿨 세우고 체율타운 올리는 거잖아. 그것만 잘 되면은 당신, 나, 서윤이 우리 대대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. 알잖아. 응? 그러니까 우리 이 이혼은 절대 이거 내부 날 위한 게 아니야. 우리 이 새 식구 위한 거지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? 그게 말이 돼? 그 사업이랑 이혼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?